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인 4월에는 김은혜 한다고 했어요. 의원이 4월 초까지는 네.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내정을 해서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역산에 보면은 5월 10일 출범을 하려면은 청문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4월 초까지는 내정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국회에 이제 또 인준을 요청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뭐 총리 후보를 놓고 거론된 사람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현재 한 14명이 되더라고요. 이두 손가락, 열 손가락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편의를 위해서 총리 후보자로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만 한번 쭉 이름만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또 박용만 전 두산회장,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직영부 장관,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그리고 김항식 전 총리, 김한길, 박주선, 김병준, 거기다가 권영세, 김기현, 주승용 전 국회 부의장, 이런 정치인들, 그리고 염재호 전 고대 총장. 이렇게 보니까 한 14명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은 안철수. 현재 국민의당 대표 또 인수위원장이 과연 총리를 맡을 것인가.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내가 총리를 맡아서 한번 성과를 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청을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걸 거절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이 공동 인수위도 꾸리고 공동 정부도 구성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결심을 해서 그래야 후속적인 여러 가지 후보들 내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총리뿐만 아니라 또 부총리 내각 이 장관들에 대한 검증도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도 이번 주 중에는 결심을 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는 경제총리 설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좀 경제계 인사들이 많이 거론이 됐어요. 우리 경제 쪽을 잘 아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일단 이제 뭐 이제 경제 워낙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가지고 계속 이제 3% 성장도 이제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총리가 경제를 잘 알아야 되느냐 예, 그 이슈가 문제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인수위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총리와 부총리와 지금 경제수석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이러거든요. 뭐 보좌관이든 뭐든 어쨌든 경제를 총괄할 사람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거기하고 부총리하고 장관까지 합쳐가지고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이런 전체 경제팀의 툴을 예. 이제 볼때 누구를 총리로 이제 임명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그쭉 이제 정권들을 볼때 총리가 경제 전문가가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는 저도 사실은 이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하고 예,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는 사실은 경제 부문에서는 어떤 때는 그러니까 바른 소리도 하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쭉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경제부총리들이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볼때 이제 요번에 총리를 경제 총리를 뽑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씨가 이제 사실은 이제 거론되는데 한덕수 씨는 제가 이제 산자부 출입할 때 통상 담당 국장이었어요. 아, 그때 그래.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요. 이분은 이제 뭐 하버드 대학 나오시고 그다음 인품도 좋고 인물도 미남에 뭐 영어도 잘하시고 일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평판도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이 이제 이미 사실은 총리도 했고 또 경제부총리도 했습니다. 했고 통상 이제 교섭본부가 되면서 이 통상도 이분이 맡아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다 잘하시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이미 할 걸 다 하셨고 이제는 좀 후배들을 이제 후원해주고 어드바이즈 해줘야 될 분이지 또 현업에 와서 하시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이제 그 관료 출신 이제 유명한 관료 출신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충청도 출신이에요. 근데 아주 이제 유능한 관료 출신인데 그분은 그 오히려 그 박주선 씨를 이분이 총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이긴 한데 정치력도 있고. 아, 정치력이 아주 뛰어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화력이 친화력도 좋고. 끝내줍니다. 네. 그리고 리더십도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청문회 통과 같은 걸 이제 생각하면 호남뿐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의 이분, 이미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 이,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경제를 뭐 총리가 하냐. 이런 부총리가 해야 정치력, 정치력 있는 사람이 총리하고. 부총리를 좋은 사람 뽑으면 된다. 이제 네. 그분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게는 그게 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네, 그래서 총리는 뭐 제가 볼 때는 하여튼간에 굳이 경제인 출신이 이제 일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하여튼 그래도 워낙 이제 경제인들이 많이 이제 거론되니까 근데 저 박용만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이 뭐 재벌 그룹 이니까 이분이 뭐 총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 가능성이 없다고 네.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종용 씨가 있는데, 임종용 씨는 이제 그, 제가 런던 특파원 할 때, 런던에 재무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분은 그, 지금 이제 우리 경제팀이 이제 문재인 정부나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기획통, 예산통이 국가경제 사령탑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큰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나라에 돈을 펑펑 퍼주겠다는 개념으로 가니까 네. 네.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원래 경제는 재무부에 그 경제정책국장. 예, 네, 그렇죠. 이재국.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금융. 네.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꾸려왔어요. 그 사람들은 네. 프라이드가 뭐 대단해요. 네. 그래서 예산통은 제대로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MB 때 강만수 씨예요. 강만수 씨. 네. 강만수 씨가 있고 지금 이제 최상목 씨가 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주 그 경제 정책통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임종용 씨도 이런 이제 그 이재국 그러니까 정책통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충분히 부총리감은 되네요. 예, 예. 경제부총리.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이제 그 저 전남 보성 출신이고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이 이제 서울대가 아니라 가지고. 하도 요새 서울대가 잘 나가니까. 근데 연대 출신이고. 이분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박근혜 때 금융위원장을 하면서 한진해운 이걸 파산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재벌그룹에 책임을 물린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간 그 해운회사에 나라 돈을 더 줄 수 없다 해서 파산시켰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예. 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씨는 그렇고, 최준경 씨가 또 있죠, 그죠? 최준경 씨. 거기가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인데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나왔고, 회계사입니다. 회계사협회 회장도 했고, 여기도 이제 금융정책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훌륭한 후보가 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긴 또 서울대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정덕구 씨는 뭐 워낙 또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좀 무슨 니만연구 니만연구소에서 예. 뭐 대단히 활약을 하시는데 이분도 약간 그래도 좀 시대적으로 좀 약간 좀 지나간 선배 타입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저도 총리는 꼭 경제 전문가일 필요성은 없다. 네네. 경제 부총리가 제대로 사령탑이 돼갖고 경제를 총괄하고 총리는 전국 전반에 대해서 특히 정치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있어야 네네. 국회 가서 대응을 맞습니다. 해야 하거든요. 총리가.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는 저는 박주선 현재 취임준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그런대로 아직은 연세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요. 네네. 가장 이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취임준비 아니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뭐 박주선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으로도 네네. 아마 훌륭한 후보감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잘 출범을 하려면은 내각의 얼굴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그 내각 첫 조각을 보고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남아요. 고소용 내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딱 남기 때문에 지금은 도우남 뭐 정권이다 뭐 이런 이름이 붙여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진짜 앞으로 총리, 부총리 그리고 내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의 성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이런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